오늘의 슈퍼우먼을 찾아간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시장. 이곳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인복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시장에서 홀로 문을 연 슈퍼우먼의 가게. 와,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됐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지만 꼭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할 정도로 바쁘답니다. 바쁘자는 뭐 2시간도 자고 3시간도 자고 그래. 힘든 일이야, 힘든 일. 이건 이제 힘이 받쳐주들 못하면 못하는 거야.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다는 떡집. 아, 여기 떡 나와요. 명절 대목을 맞아 더 힘을 내봅니다. 음식스럽네요. 26년 동안 맛있는 떡을 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체력이라는데요. 내 나이는 지금 70대지. 기운은 60대. 한 20대는 아니고.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이쌰. 무거운 통을 손에서 내려놓을 새가 없다네요. 어이쌰. 떡집일이 엄청 많지요. 일 천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내가 떡장사 하라는 거요. 일이 진짜 힘들다. 2, 3일만 맛있더라. 하면은 아주 못한다고 진짜 입에서 진짜 담배가 끊고 날 무겁죠. 온갖 떡을 다 만드는 슈퍼우먼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떡이 있는데요. 뭡니까? 와,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몇 가지가 들어가나 한번 잘 쳐봐봐. 쳐볼까요? 한 9가지, 10가지는 들어가는데. 약 10가지라고. 빈틈이 안 보여. 못 세겠습니다. 너야 된다는 건 엄청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대서 넣어야지. 한 가지라도 가짓수가 빠지면은 뭐가 빠진 것 같아갖고서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은 영양 찰떡을 필두로 매일 약 15가지 떡을 준비한답니다. 어머니 아빠, 거기 쌀 갖다 놓은 거 쌀 좀 까요, 얼렁. 지난 26년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가 있는데요. 담았지 다? 3kg만 이렇게 담아놓고 나머지도 소매를 해야지. 3kg만 담고? 속도가. 그만, 그만 담고 작은 걸 담을까? 작은 거 안 담았잖아. 그거 담았잖아. 내 팩이나 담았잖아. 담았어? 야 이거 뭐 좀 들자 이거. 아우 무겁겠네. 바가지 안 넣어줄게? 아, 바가지 거기 있어.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조심. 어머니, 근데 아버님 일 엄청 많이 시키시네. 아니,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쫓겨날라고. 사훈이 아빠, 아이 그거 놓지 말고, 그거 내놓지 말어, 그거는.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저 통에 또 있잖아, 말랑한 거. 사업자 번호는 아이고, 다 아버님. 내 앞으로 다 있고, 네. 다 내... 있으면 뭐야? 아, 명인은 또 남편분이세요? 일을 주로 더 많이 해. 아이고, 사장님 또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해. 아, 여기 떡 나와요. 아,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9만 리. 야. 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들었다 놨다 해야지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야. 아주. 100번이나?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떡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는 100번을 더 들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 매일 무거운 찜기를 들었다 놓으면서도 오, 맛있겠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슈퍼우먼. 얼마 맛없으면 갖고 와. 내가 반품해 줘. 이거 10,000원. 이거 7,000원. 어머니 맛없으면 진짜 반품해 줘요? 반품해 줘 맛없으면. 자신감. 반품해 줘 맛없으면. 그만큼 내가 진짜 만만하게 판다고 먹어야지. 피부가 떡김을 쓰여서 뭐야. 얼굴이 그냥 번질번질하지. 피부 좋은 것은 뭐 어떻게 온 조천 사람이 다 알아주니까. 모든 다 뽑아. 요거 지금 뺏어 따끈따끈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요건 서비스예요. 이런 정 때문인지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일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기 일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손님이에요. 저 손님이 지금 여기 손님. 갑자기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애나 어린이나 그냥 못 간다고 하잖아. 단골 손님은 떡을 직접 포장해 가기도 한답니다. 직접.
바쁘십니까? 자, 이것도 갖고 가. 이것도 가져가요? 먹으라고? 일당 받으셨네요, 어머니. 글쎄, 일당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아니, 보라색은 앞에 있잖아. 보라색 여기 들어갔잖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꿀떡을 준비할 때도 진두지휘하는 건 슈퍼우먼입니다. 보아라 색깔도 근데 이거 떡집은 누가 먼저 배우셨어요? 내가 먼저 배웠지. 아. 같이 하자고 이 사람이 먼저 하자고 해놓고. 아, 네. 말씀을 먼저 하셔서 사장님이 하자고는 먼저 해놓고서는 확 일은 나한테 다 떠내. 늑대이 친 게 아니고 모임에서는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늑대이는 농땡이지 뭐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일 안 하면 나는 굶어 죽는 줄 알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뭐 저 사람 어떻게 뭐 남편 일 안 한다고 나도 같이 농땡이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시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우리 방앗간 앞에서 내가 오뎅 장사를 했었어. 아, 자리 네. 얻어갖고선 이제 구르마 끌고 돌아다니다가 방앗간 하는 집이 바쁘니까는 내가 너마다 글랑달라 하고 내 장사는 여버리고 남의 일을 더 해준 거야.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그걸 배웠지. 이제 쌀 뻗는 거고 뭐고. 육남매 중 장남을 만나 결혼하고 보니 너무나도 궁핍한 형편이었다는데요. 그래갖고 나 시집 가니까 맨날 집안에서 법원에서 뭐 딱지 날라오고 막 그냥 하루면 몇 사람씩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사람이고 생선이고 김이고 오뎅이고 이런 거 조금 여러 가지 사서 이제 시골로 집집마다 댕기며 이고 댕기며 팔았어. 쌀이 옛날에는 지금 80kg, 90kg가 한가마에 있었어. 그것도 내가 못 니니까 사람들 보고 좀 여달라고 그랬어 하는 거야 머리다. 언니는 걸어놓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이제 애기 재우고 위에다가 이제 오뎅 싣고 댕기며 팔고 이제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장사를 해서 빚을 갚고 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시장이랍니다. 끝이야, 끝 나와요. 지금 이 시기 떡집의 최대 과제는 가래떡 만들기라는데요. 아, 떡국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가래떡을 만드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명절에 떡국 맛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군요. 열다섯 가만 그럼 한 1200kg라고 해요. 여기서만요? 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게 다 가래떡 싸놓은 거예요. 이게 가래떡 썰어서. 어머, 이거 이게 다요? 응, 이게 한가득. 야, 흰떡 썰어서 이렇게 아이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먹는 거니까요. 아유. 얼마나 사람 정신 빼겄느냐. 아유, 고생. 명절 돌아오면 한 달 전부터 걱정이.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아, 명절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명절을 보내려면 밤을 새야 할 정도인데요. 나왔다. 들어오셔. 네. 오셨어, 아줌마. 들어오셔. 이 시기면 시장 상인들이 슈퍼우먼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입니다. 떡 더 갖다 놔. 수부하니 갖다 놔. 팔게. 이거 만 원짜리. 선배님. 아, 어떻게 시장 반장이라고 하잖아. 애기 울면은 우리 방에다 재우라고 그러고. 누가야? 이 아줌마가. 아. 돈 없어서 난전에서 애기 울려가면서 그 구르마에다 재우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해요. 너는 팔자가 참 멋진다 하고 애한테 욕까지 했어. 팔자가 진짜요? 더럽다고든가 뭐라고 해야지. 애기도 키울 적에 신세 많이 졌어 진짜. 그래서 그때 고마운 거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지. 노점 장사를 하며 사글세빡에 사는 것도 고달팠지만 집에서도 쉴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때는 뭐 떡 장사만 했으면 괜찮게? 시어머니 병 낳고서 그 한 달 있다 시아버지가 병 나고 낮에는 시어머니 아랫목에다 내놓고 이제 소대변 받아내야지. 그때는 진짜 나 하나만 희생하면은 여러 식구 편하게 산다 하고서는 참고 한 거야. 그래도 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23년 동안 돌봤습니다. 우리 딸 막내 딸 임신 7개월 돼서 병 났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배는 이렇게 부른데 뭐 어떻게 가서 장사하고 저녁으로 뭐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치우려면은 뭐 그냥 어른이 뭐 방에서 소대배는 냄새는 얼마나 나. 그때는 그래서 저녁 잠자는 게 뭐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내가 바짝 말리지. 일은 힘들지. 환자 둘하고 싸우지. 살림해야지. 장사해야지. 아유 그런 심정 말하면 뭐 하겠어. 어떤 때는 진짜 자식 떼어놓고 내가 진짜 도망가고 싶어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아유 내가 저걸 놔놓고 내가 나조차고 내가 도망가서 살면 저 애는 뭐가 되나.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 후 5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때는 뭐 손하고 어쩌고 그런 생각할 줄도 없었어. 잘 모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지. 아직 모르진 않지. 저 꿈은 아셨나봐요. 말을 안 하네. 누가 알겠어 그걸. 속마음은 알아주셨죠?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어머님 잘 모시고 해서 좀 더 스타일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했지. 나는 하니까 당신하고 살았지. 누가 사느냐고. 아버님 맞아요? 아 그래서 아버님이 또 오늘날 다 이렇게 듣고 함께 충청도에서 웃었으면 행복하게 하시는 거. 다 지난 일 미련도 후회도 없지만 5년 전 미끄러진 뒤 굽어버린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많이 드러나서 쉬면은 잘 붙는데 잘 붙는데 내가 쉬지를 못하고 이제 우리 아저씨 때문에 쉬지를 못했어. 다리 부러져 갖고서는 병원에서 한 2년을 넘게 있다가 집에 왔는데 내가 안 벌면은 집을 팔아먹게 생겼어. 딱 계산이 뭐 일주일에 뭐 230만 원 뭐 250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아 병원비가요? 병원비가. 비슷한 시기 떡 배달하다 큰 사고를 당했던 남편은 그러셨군요. 아직도 걸음걸이가 불편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여기 요 살이 볼록한 거 요 허벅지 살을 띄어다 여기다 붙였어요. 큰 수술이 아, 진짜요? 발목을 다쳤지. 발목. 식구가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일을 계속 하는데.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있지. 말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 거야. 엄마! 딸 왔어? 왔어. 아이고, 잘 왔어. 바쁘지? 막내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내가 명절 때마다 우리 딸만 기다리잖아. 언제 오나? 일부러 먹으려고. 보고 싶기도 하고. 알고 보면 오랜 경력직이라는 막내 혜주 씨. 어릴 때부터 도와주셨군요. 엄마 나 10살 때부터 나 이거 하는 거 불러먹은 거 기억나? 이런 건 다 기억나죠? 기억이 생생하게 나지. 그저 10살짜리가 뭔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또 그냥 졸리면 돈 준다고 꼬셔갖고서는 이제. 제가 그냥이라진 않았어. 서울에 떨어져 사는 딸은 늘 엄마가 걱정이랍니다. 한번 하면은 좀 약간 회복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더 이러니까 그러셔서 미루시다가 지금 좀 허리가 약간 이쁘게 이렇게 붙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죄송스럽답니다. 고생하십니까. 무섭다. 엄마 생각하고. 울 것은 없지. 뭐 울어 그냥.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 고생 다 했고 다 끝났어 이제. 이럴 때면 이때까지 살았어 진짜. 밤 9시 가게 불을 끈 뒤 집에 가지 않고 가게 계단을 오르는 슈퍼우먼. 여기 우리 보금자리. 바로 위에 있군요. 여기서 그냥 편한 재미로 여기 집을 안 가는 거지. 여기서 일하고 여기 올라와서 자고. 항상 잠이 부족한 떡집 부부. 10분이라도 더 자기 위해선 이곳이 편하다는데요. 이런 정도 없으면 못 살지. 이러고 또 얼마나 있다 일어나서. 하고 이제 한 5시간. 아이고. 5시간도 못 잡았어 오늘은 뭐. 우리 이제 오늘 하루 일 끝났어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고생 시작이야 이제. 오늘도 슈퍼우먼의 하루 시작입니다. 첫째, 내가 벌으니까 내가 슬픈 거 누구 눈치 안 보고 맘대로 쓰는 거. 그리고 또 자식들도 조금씩 줘가면서 또 큰소리 치는 거. 자기가 또 혼자 속으려다 또 만족감을 또 있지 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허리가 굽어버린 엄마. 그래도 큰소리치며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슈퍼우먼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